상비인대 결합 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큰게 경골, 얘가 비골입니다. 근데 심한 골절 같은 경우 이두개 사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비골과 경골 사이에는 인대, 아주 튼튼한 인대가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게 경비인대 결합 손상이라는 겁니다. 내측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 이게 이제 델토이드라는 인대인데요. 델토이드라는 상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족관절 내과에 이 거골을 딱 잡고 있는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내과에서 거골까지. 그런데 경비인대 파열돼서 얘가 벌어지면 여기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많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있던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서 이게 벌어진 거죠. 이렇게 탈구가 되는 경우도 내측 측부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입니다. 이런 내측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이거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의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비인대 손상의 정복 및 내구정술입니다. 경비인대 손상이라는 건 얘가 경골이고 얘가 비골인데 이 경골과 비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인대가 끊어져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절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얘가 덜렁덜렁덜렁해서 나중에 관절염이 옵니다. 외상성 관절염이. 그래서 경비인대 손상은 반드시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면, 얘가, 요 사진에 여기 벌어진 게 경비인대 결합 손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사모드 하나 받기도 하고, 두개 받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주기도 하고, 이런 철심 여러 개를 받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부절개는 가능하면 외과골절 피부절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예. 외과, 내과, 이 빨간색 피부, 이 실선이나 점선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골절 전방에서 경골로 접근을 해서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절개 전방으로 천비골신경이 주행하니까 이 비골절개선 앞으로 천비골신경이 주행하니까 주의해야 되고, 하지만 수술하고 남은 절개상은 흉터가 남고, 절개주의 감각 이상 감각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경비인대 결합, 정복 및 내고정 또한 나사못이나 금속핀으로 이제 고정을 합니다. 또는 끈으로 고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2개월 경과 시 경비인대 결합의 안정성이, 죄송합니다. 수정. 자, 일반적으로 10에서 12주, 그러니까 두달 반에서 석달 정도 지나면 경비인대 결합의 안정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원장님, 선생님들은 8에서 10주 있다 막 걸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2주 더 넘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4개월 동안 떼다니면 안 된다고 하고, 뭐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비인대 결합 내구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8에서 10주 경과 후에 체중 부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킵니다. 그리고 조기 체중 부하 및 과부하 시
내고정한 금속 나사못 및 금속 핀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속 나사못이 이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나사못도 막 부러지고 그래요. 핀도 부러지는 경우. 그래도 나중에 부러진 요거는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하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경비인데 이게라는 건 이렇게 벌어진 거, 이렇게 벌어진 거 이게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벌어진 거. 경비인데 결합의 이게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목에 관절염이 와요. 또 경비인데 이게는 추후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체중 부하를 하면 안 되고 최소 8주 이상 경과 후에 부분 체중 부하, 조금씩 체중을 싣는 거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경비인대 결합 손상의 정복 및뇌 고정술에. 이번에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정복 및 봉합술입니다. 보시면 뇌가 골절이 안 일어나고 인대가 파열된 거죠. 이거를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어쨌든 뇌가 골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개는 안쪽 봉숙뼈 뇌과 바깥쪽 봉숙뼈 외과, 안쪽 봉숙뼈에 이 빨간 실선 또는 점선 이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절개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부 절개 주위로 복제신경과 대복제 정맥이 주행하니까 그걸 주의해서 수술을 하고요. 그래도 절개상은 흉터죠. 흉터랑 절개 주위의 감각 이상 감각 저하는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 전이된 족관절을 정복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지 않게 맞춘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에 봉합술을 합니다. 이때 봉합사, 실이나 앵커라고 하는 실이 달린 나사못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봉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2달에서 넉 달, 8주에서 10일 정도 경과하면 봉합된 인대가 안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족관절 뇌과골절 대신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이 발생하여 대부분 경비인대 손상과 함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골절이 더 빈도가 훨씬 많고 이 내측 측부인대는 너무너무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파열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이게 파열됐다 그러면 쉽게 다치신 겁니다. 오히려 골절보다 이 인대 파열이 나중에 후유증이 조금 더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외과골절 동반 시 외과골절 정복 및 뇌고정술 후에도 족관절 내측이 벌어지거나 불안정한 경우 대부분은 이제 외과골절을 수술하면 내측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데 이 불안정한 경우 이 외과를 수술했는데 얘 외과를 수술했는데도 이 내측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뇌과에 있는 내측 측부인대를 봉합술을 합니다. 그리고 외과 골절 없이 경비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순수한 경비인대 손상. 그때 경비인대에 손상이 되면서 족관절 내측이 벌어지거나 불안정하는 경우, 이때도 내측 측부인대에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고 족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합니다. 즉,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데 발목이 끄떡끄떡하다. 다른 거 수술했는데도 막 이게 막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거고 외과나 다른 걸딱 수술했는데 여기도 튼튼하게 잘안 움직이고 튼튼해. 그러면 내측 측부인대 봉합술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실에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정복 및 봉합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